2018년 해커 최초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에 등재가 되고 2009년 코드게이트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우승을 했어요. 화이트해커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화이트해커는 보통 해킹이라는 거를 방어 목적, 보안 목적으로, 착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화이트해커라고 하고 네. 반면에 이제 블랙해커라는 것들은 그 반대되는 의미죠. 뭐 나쁜 목적으로 해킹을 한다. 정보를 빼내고, 예, 국가 거. 기밀을 막 또 네. 예, 빼내고. 네, 맞습니다. 기업 비밀을 빼내고. 네, 기업 비밀을 빼내고. 아, 영화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계속해서 막 이게 화면에 막 잠깐만 있어봐. 언제 돼? 조금만 있어봐. 다 왔는데 그 영화 속에서 모습과 실제와 좀 차이가 있다면 그게 막 영화에서는 보면은 막 까만 화면에 초록색 글자들 막 있고 엄청 빨리 지나가죠. 쭉 네.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네. 사실 그거를 사람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네. 빠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허구고 그리고 막 키보드 막 치면서 막 대한민국이 뭐 위험해 많이 엄마가 엔터 그렇게 하죠. 엔터 막 박치고 내가 구해서 대상됐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왜 말이 안 돼? 해킹이란 게 엄청 길고 지루한 그 과정의 연속인데 원래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막 탁탁 하고 연구하고 막 며칠 몇 주 몇 달까지도 걸리거든요. 4급 국가보안시설의 정보보안도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데 주로 그 어떤 곳들의 보안 업무를 좀 하시나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 뭐 대기업, 군 이런 쪽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보안 컨설팅이라고 해서 해킹을 직접 하고 네. 그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뚫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거 저 알기로도 유명한 그 해커분들 가운데 오히려 나중에 어떤 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스카우트 돼갖고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요즘에는 보안 전문가나 해커들이 워낙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은행에 예. 있는 뭐 예금돼 있는 돈을 뭐 빼돌린다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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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하긴 하는데 그 저희들이 보통 그 화이트해커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직접 아니 이걸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아 그래요. 다시. 네. 다시. 아 그래요. 네. 오늘 약간 좀 보안, 약간 민감한 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안벽을 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보안 시설을 완벽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자, 우리가 한번 깨볼게요. 그래서 이거 깨지면, 뭐가 문제죠? 아, 이게 문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그걸 이제 깨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100%였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깨졌다니.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아니 그 저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해결했던 사건들이 좀 있습니까? 뭐 해결했다보다는 뭐 민간 입장에서 좀 많이 노력했었던 건 예전에 그 320 전산망 사이버 테러가 있었던데 KBS와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의 전산이 완전 마비됐습니다. 이들 방송사의 관계자들은 사내 전산망 마비로 현재 1시간 넘게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측은 방송용 편집기기도 모두 마비됐다며 곧 방송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언론사 그리고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이버 테러였었습니다. 그 언론사 같은 데는 직접 그 당시에 가보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써서 리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컴퓨터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언론사 가서 그 피해 입은 시스템들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지만 2차 피해나 이런 것들 가능성을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방어를 좀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공격을 분석하다 2차 공격 코드가 숨어 있는 걸 뭐 이렇게 알아내셨다는 그런 얘기. 네, 뭐 그런 그 뭐 공격 징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입장에서는 했고 실제 뒤에선 더 다른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겠죠. 저는 네. 이제 드러난 게 그 정도고. 예. 네.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그 일상생활 일어날 수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밖에서는 와이파이는 안 쓰고 있고요. 어, 공공 와이파이요? 예, 공공 와이파이는 웬만하면 해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 5G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보통 한 글자라도 사이트별로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어... 어, 왜요? 저는 다... 아, 근데 이거 하나하나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이게 보통 이제 사이트가 50개면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면 50개를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패턴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다 이러면 N으로 시작하니까 비밀번호 앞에 N을 입력하고 다음이다 이러면 D로 시작하니까 앞에 D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다르게 해야 돼요. 아무리 뭐 보안이 잘 된 사이트에 가입을 했더라도 군소 작은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뚫리게 되면 이게 또 골치 아프네. 다 데이블 하거든요. 사이트별로 해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게 엄청 상투적으로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요? 업데이트 왜? 업데이트를 하면 기능만 보통은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해킹 취약점도 함께 보안 패치를 통해서 막아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다 이러면 1년치의 해킹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이제 요즘 그 여러 가지 해킹 수법도 좀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해킹 수법은 좀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해서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해킹 수법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보이스 피싱, 피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다. 근데 인터넷을 보다가 여기 계신 분 인터넷을 딱 봤는데 이런 컨셉이 너무 좋아서 조연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메시지 보내고 시놉시스를 좀 봐주세요 하고 링크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있잖아요 링크를 클릭하죠. 그러면 그때 뭐 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오네 가거든요. 거기다 응. 그때 맞아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뒤통수로 때리네 이거. 근데 보통 해킹이라는 게 막 엄청 심각한 고급 기술을 이용할 것 같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의 취약점을 많이 이게 막 금융권 같은 데는 보안 예산을 막 몇 백억씩 매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안이라는 게 100%가 없어서 어딘가는 홀이 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지만 결국 컴퓨터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는 결국 실수라든지 허점 있기 마련이라서 그런 확률을 줄여주는 게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황당한 제안도 좀 있습니까? 의뢰인들의? 황당한? 뭐 예전에 지인분이 이제 아버님이셨는데 자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휴대폰을 좀 보게 해달라. 이런... 근데 사실 그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이잖아요. 그거 뭐 그 마음이야. 뭐 좀 뭐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 보시면 또 뭐 합니까 그거. 안 보는 게 낫죠. 안 보는 게 낫죠. 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좀 대표님 언제신지. 업무 자체가 항상 뭐를 막고 지켜주고 예방하고 이런 거라서 항상 좀 보람을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막 불을 끄는 사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했냐, 아니면 뭐 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 해킹 취약점을 몇백 개를 막으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잘 막았으면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한 일인데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반대로 몇백 개의 취약점을 다 막다가 실수를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딱 뚫리면 그러면 너희들 뭐 했냐? 예, 이제까지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는 거죠. 근데 이 각급 시설 관련이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은 약간 그 소방관, 경찰, 군인 이거를 합쳐놨다고 보면 돼요. 전 찐먹입니다. 딴 거 모르겠고? 네. 뭐 딴 거 모르겠고? 네. 난 찐먹이다. 뭐 그건 그쪽 입장이고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 탕수육은 부먹이다라고 주장해 찍먹들을 분노하게 만든 과학자 임두원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게 왜 부먹이 맞습니까? 원래 사실은 튀김이란 자체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쵸? 만드는 게 원리거든요. 네. 근데 소스를 붓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이 탕수육의 바삭한 식감보다는 새로운 풍미를 주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
타 보니까 이제 바삭한 식감 필요 없으니까 전분을 써가지고 조금은 바삭한 식감을 포기하고 소스를 붓는 형태로 고안이 됐던 거죠. 아까 지금 이제 탕수육의 예. 바삭한 맛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나 예. 이게 사실 원래는 그 바삭함을 강조한 요리가 아니다. 아니다. 예. 소스의 풍미를 위한 요리다. 예. 아 그래서 원래는 부먹이 맞다 이런. 예, 맞다. 아. 어떻게 되시죠? 아 저도 이제 그 저는 좀 찍먹을 선호하죠. 예. 부먹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맞긴 맞는데 예. 찍먹은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부어 먹어야 될 음식을 찍어 먹는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리에 요리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니, 근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일단은 그 탕수육은 예, 부먹이 맞습니다. 맞다라고 예.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계속 부먹을 줘. 이거 다시 얘기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탕수육은 부먹이다가 계속하는 무조건 부먹. 예. 탕수육의 이제 처음 탄생 자체가 부어 먹기 위해서 나온 음식이다. 부어 먹기 위해서 나온 음식이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저 댁에서 탕수육을 시켜 드시면은 어떻게 먹습니까? 아, 저희가 세 식구거든요. 네. 이제 아들하고 애엄마는 찍먹이고 저는 예. 부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3분의 1 그 부분만 살짝 뿌려서 조심해서 부어가지고 넘으면은 좀 혼나기도 하는데 아, 어쨌든 내가 부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예. 모순되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찍먹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분만 부어서 먹는 게 아 근데 이게 저기 우리 사모님께서 같이 나오신 건가요? 아 그 찍먹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찍먹입니다. 아니 그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계속 부먹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전 찍먹입니다. 아, 뭐, 딴 건 모르겠고. 네. 문과생입니다. 뭐, 딴 건 모르겠고, 네. 난 찍먹이다. 뭐, 그건 그쪽 입장이고요. 네. 난 모르겠다. 네. 저는 바삭함을 더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네. 아니 그 좀 아까 그 전공을 우리 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고분자학이랑 이게 좀 소개해 주시면 아. 어떻게 되십니까, 전공이? 아, 사실 뭐 다른 공학들은 다 아시죠, 뭐 생명공학. 뭐 알죠, 건축공학, 기계공학 예.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데 고분자공학은 고분자가 뭐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분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 같으면 H2O 그런 작은 단위의 일종의 뭐 입자가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분자들을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쭉 커다란 분자 형태로 만드는 걸 저희가 고분자라고 그러거든요. 아~ 좀 큰 형태의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고분자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플라스틱. 아 그게 고분자구나. 예, 플라스틱이나 저희 합성 섬유 같은 뭐 그런 게 요즘 좀 메고 계신 요 잘 늘어나는 이런 거도 고분자죠. 저 섬유 아닙니까? 예 섬유입니다. 섬유도 긴 형태의 고분자거든요. 아~ 뭐 고텍스 이런 게 예, 고분자. 고텍스도 그렇고 나일론, 뭐 스판덱스. 어 그게 다 고분자예요. 예, 스티로폼. 고무줄도 그렇고요. 아~ 예, 스티로폼. 스티로폼도 마찬가지고. 현대 문명에서 많이 만들어낸 물질들은 예. 대부분 다 고분자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아니 그 제가 궁금한 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무슨 뭐 큰 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분자끼리인가 뭐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아, 그 입자가속기 말씀. 그 뭡니까 입자가속기는? 그러니까 입자가속기가 저희가 그 입자를 예. 그 거의 빛의 속도 가깝게 회전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서 충돌을 시키면은 예. 깨뜨리는 거죠. 깨뜨려가지고 근본 입자를 찾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세상의 근본이 뭐냐라고 그러니까요. 했을 때 뭐 탈레스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어떤 입자 탈레스가 물이라고 했어요? 모르시나 않았죠? 모르시나 않았죠? 선생님이 처음으로 당하셨다. 모르시나 아직? 아리스토 탈레스? 아니, 탈레스. 탈레스? 예. 그건 텔레스. 아, 텔레스. 아리스토 텔레스. 아니, 선생님도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텔레스 아니잖아. 아, 그렇죠. 너무 오래된 분이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밀입자로 그렇게 해서 예, 그 세상의 약간 근본 원리를 찾아가는 활동들이죠. 아, 뭔지 알겠다. 아 이제 해결이 됐네. 뭐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 제가 저는 정말 섭섭하게 이해 못했었잖아요. 근데 뭐가 해결이 됐어요? 그 투명 인간도 뭐 그런 망토가 개발이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아, 투명 예, 인간도 망토 뭐 이렇게 저도 보긴 봤는데요. 가능해요? 예, 뭐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카메라 센서 카메라 이용해가지고 네. 뭐 뒤쪽에 있는 화면을 이 앞쪽에 투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스크린 같이 옷을 스크린처럼 만들어가지고 뒤에 있는 걸 찍어서 여기다 해주면은 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인가요? 착시? 일종의 착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게 사라지는 게 투명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예. 문과를 굉장히 저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보고 있는 이 중에 하나가 문과 그런 상상력을 해내시거든요. 뭐 투명 인간, 뭐 이런 것들, 영원한 삶. 다 철학적으로 나온 주제고 문과생들이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상상하는 아, 허기야. 그걸 가지고 아, 연구를 해보는 거죠. 아, 그래? 뭐 영원한 삶 한번 연구해볼까? 막 연구하고 투명망도 내가 만들어볼게 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약간 세상에 큰 서로 상호 것들이... 보완적이고요. 사실은 문과가 있어야 저가 이과 같은 분들이 영감을 얻고
좀 더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공통 질문을 한번 저 우리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셉. 혹시 해와 달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전 달을 좋아합니다. 아, 왜요? 예. 달은 일단 눈에 보이고요. 해는 제가 못 보잖아요. 아, 달은 왜요? 봐야 되고. 과학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연구를 하려면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해라는 이 분은 사실 관찰이 힘들죠. 아, 뭐 관찰로 다가가시는 거야. 예. 다른 눈으로 봐도 관찰되고 뭐 망원경을 쓰면은 사실은 그 표면에 오도토도란 그런 거 보면서 감탄도 하고 달은 많이 관찰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시구나.